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대회 기존에 알고 있듯이 단순히 걷거나 뛰기만 하는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파란색 신발끈을 묶고 걸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는 캠페인이자 장애인 용어 바르게 쓰기 운동인데요. 서로를 향한 발걸음이 그 울림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2024 슈퍼 블루마라톤 대회가 지난 6일 상암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벤트가 열려 많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슈퍼 블루마라톤은 파란색 운동화끈을 묶고 걷거나 달리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약 8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마라톤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서로가 응원하면서 격려하는 순간 모두 모든 참가들이 장애인이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슈퍼블루 마라톤은 여느 마라톤과 다릅니다.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세상 같이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회 코스는 걷기부터 달리기까지 다양해 초보자도 무리 없이 가볍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정이 참여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장애인 마라톤인 슈퍼 블루 마라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 발달 장애인들이 성취감을 얻고 도전에 대한 용기를 가집니다. 마라톤 완주의 목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며 도전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자립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